열흡설 주문을 고민 두 번째. 이번에는 에어컨 세균. 에어컨을 키면 세균 때문에 찝찝해요. 선정한 주부 또한 습기를 날려버리기 위해 지난달부터 에어컨을 틀었다. 그런데 에어컨만 틀면 7살 딸아이의 기침이 시작된다. 작년에도 더웠잖아요. 근데 올 여름에 무척 덥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어컨만 틀면 아이가 이제 기침이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먼저 걱정이고요. 거기에 에어컨을 틀어도 별로 시원하지 않은 것도 문제. 이거 우대를 왜 좀 안 시원하세요? 힘도 없지? 언니 없지? 이렇게 하고 있지? 에어컨을 켜고도 부채를 붙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에어컨보다 네가 낫다. 정아씨는 에어컨 구입 후 6년 동안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았다. 때문에 에어컨 외관은 물론 히터까지 묵은 먼지로 가득했다. 아무래도 어디를 처음부터 어떻게 소열되어 있을지 모르겠고 켜놓다 보면 냄새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괜찮고 그러니까 그냥 또 한 여름을 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청소를 하지 않고 6년간 사용한 에어컨의 미세먼지와 세균은 어느 정도일까? 실내 공기질과 부유 세균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장비를 이용. 얼마나 검출되는지 측정해 보기로 했다. 먼저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 안방은 102.1 마이크로그램, 거실이 90.2 마이크로그램으로 다른 일반 가정집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 조사 결과 가정용 에어컨 39%, 차량 에어컨 42%에서 폐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검출됐다. 에어컨의 물받이에 생긴 것 또는 청소를 하지 않아가지고 자라는 균들은 아주 천천히 자라는 균들입니다. 이게 이제 폰티아놀이나 레저나 폐렴이라는 균생입니다. 이렇게 폴트 열이 걸리면 나중에 폐혈증까지 진행될 수 있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에어컨 위생 점검이 시급하다. 예, 근데 상태가 좀 심하네요. 벌레 주는 것 같은 느낌에. 필터가 먼지가 가득 차가지고 필터가 막혀있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할 수가 안 돼요. 예, 그런 경우가 많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냉각핀. 냉각핀은 유입된 공기를 차갑게 하는 장치로 에어컨 표면이 젖어 세균과 곰팡이 증식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세균의 온상 에어컨 청소법 배워보자. 우선 에어컨 외관은 위에서 옆으로 그 다음 아래층으로 닦아줘야 먼지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는다. 그 다음 2주에 한 번은 필터 청소를 하는 게 좋다. 이때 40도 이하 온수로 필터를 청소해주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입니다. 먼지가 보이는 면을 민터 쪽으로 해가지고 샤워기를 있죠? 샤워기를 강하게 해가지고 가볍게 손 안 대어서 깨끗이 떨어지네. 그런 다음 햇볕을 피해 그늘에 말려야 된다. 햇볕에 말릴 경우 플라스틱 재질인 필터가 딱딱해지면서 나중에 부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냉각핀은 1년에 한 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소하고 에어컨 사용 후에는 30분 정도 송풍 운전을 해주면 좋다. 송풍을 하게 되면은 이 냉각핀에 있는 수분을 물기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뽀송하게 만들어가지고 곰팡이나 세균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청소를 끝마친 후 미세먼지 농도를 다시 측정해봤더니 안방과 거실의 에어컨 모두 청소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세균 또한 청소 후 안방 절반으로 거실은 20% 줄었다. 이 세균 검사를 통해서 청소만으로도 세균이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